이어서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충북에선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누적 확진자는 131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감염과 확산 가능성은 여전해 방역당국도 고강도 방역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주양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가장 최근 양성으로 확인된 옥천의 60대 A씨 등에 대한 확진자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A씨는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청주의 70대 확진자 B씨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와 옥천, 보은, 그리고 대전에서 A씨와 밀접 접촉했거나 이동 동선이 겹치는 800여 명을 검사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49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틀 전 청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C씨에 대한 역학 조사도 한창입니다.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C씨가 지난달 26일과 28일 시외버스로 청주와 서울을 오갔다면서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의한 감염 확산 우려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8.15 집회 광화문에 다녀오신 분은 아직도 확진자에 의해서 지역사회가 감염되고 있습니다. 시군 보건소에 선별진료소에 가셔서 진단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2주 전 10대 확진자 발생 이후 전면 원격 수업을 했던 청주와 옥천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은 다음 주부터 등교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자가격리 해제를 앞둔 옥천 학생 수십 명 등이 몰려 충북의 학생 누적 검사자 수는 6,10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확진 판정을 받은 6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확진자 수가 없고 안정단계에 들어갔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지역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다시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지금 그 환원 조치를 했습니다. 방역당국과 교육청은 수도권발 N차 감염과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여전한 만큼 고강도 방역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황주양입니다.